오늘은 2019년 6월 7일. 시간은 6시, 오후 6시를 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. 날씨는 굉장히 쾌적하고요. 3차로 파종했던 잔디 씨앗들이 이쪽에는 많이 올라왔어요. 블루베리가 맨 처음에 가져왔던 나무들인데, 블루베리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. 이틀 전에 블루베리 나무를 두 그루 더 주문을 해서 이렇게 집을 좀 가릴 수 있도록, 너무 앞에가 휑해서 두 그루를 좀 사다가, 저 주문해서 사다가 놔둬봤는데 괜찮습니다. 이번에 주문한 것들도 블루베리가 열매들이 많이 달리긴 했지만, 기존에 있는 블루베리 나무보다는 양으로 치면은 뭐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반도 안 될지도 모르겠네. 네, 그래도 열매는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요 나무도 그렇고요. 집에서 넘어온 장미나무가 너무 멋있습니다. 저희 집은 따로 조경을 안 해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바닥석 사이사이에 심어놓은 잔디 씨앗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회사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. 요거는 블루베리 묘목이에요, 묘목. 이게 언제 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쪽이 1차로 파종을 한 잔디 씨앗들인데, 이쪽은 너무 골고루게 잘 올라왔죠. 요 앞에가 4차. 이쪽이 1차. 4차로 한데도 지금 제법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쪽도 4차. 이 가운데 부분, 요 부분이 2차로 파종했던 곳이네요. 이쪽에서 앉아서 바라보면 너무 잘 올라왔어요. 이쪽도 잔디가 잘 올라왔고, 제가 발판식으로 바닥석을 이렇게 해놨는데,
사이사이에도 한 가지 못 잘 골랐습니다. 오토메 사과를 맛만 볼 수 있는 정도로 열릴 것 같아요. 이거는 홍로 사과인데 올해는 열매 하나 보기가 힘들 것 같네요. 이게 배나무가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열매 맺는 걸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. 얘는 왕대추 나옵니다. 왕대추는 제법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